안녕하세요. 산업위생 관리 이론을 강의하는 김유현입니다. 자, 우리가 산업위생 관리를 위해서 이 시간에 공부를 해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지금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주는 산업위생, 위생 관리 기사, 그 다음에 산업위생 관리 산업기사. 자, 이두 가지 라이센스를 따서 산업위생관리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산업위생관리기사나 산업기사의 시험에 합격해서 이 전문가가 되어 산업위생 전문가로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직업을 갖게 해서 여기에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격 시험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필기 시험이 있죠. 필기 시험이 있고, 이 필기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에 한하여 실기 시험을 자,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기사나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보통은 3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실기 시험이 여기에 부분이 되어 있고, 여기를 필답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필답 시험. 자, 그런데 우리 산업위생관리로는 필기 시험 3차는 없어요. 전부 필답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1차와 2차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1차와 2차.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가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는데, 필기 시험은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죠. 사지선다형. 근데 뭐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나 이런 거는 오지선다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것이 필기 시험이고, 자, 2차 시험은 실기 시험은 이런 내용으로 됐어요. 대단히 간단한 필답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에 대해서 쓰시오. 또는 뭐 어떤 종류가 다섯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로로 이렇게 하고 두 가지는 써주고 이세 가지를 쓰시오. 자, 이런 식의 간단한 필답형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얘를 합격하지 않으면 얘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이를테면 이런 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2차 시험을 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합격하지 않고는 이 필답형 시험조차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필기 시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느냐? 사지선다형인데 보통 여기서 0에서부터 100까지 다면 이게 50이 되죠.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하는 걸로 봅니다. 이게 평균 60점이죠. 평균 60점이면 모두 합격을 해드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유의해 주셔야 할 것이 여기에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과락은 몇인가요? 여러분들이 평균을 100점을 맞았, 100점이 있을 수는 없죠. 과락이 나오는데. 자, 평균 80점을 맞아서 합격을 선에 올랐지만, 이 중에서 어떤 한 과목이 40점이 아닌 38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불합격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한 과목도 쉽게 얘기하면 한 과목도 허술이 하지 말고 전체를 통괄적으로 공부를 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오면 이 과목은 전체적으로 다 불합격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의 전략을 짤 적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과락이 나오지 않도록 전체적인 과목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다른 교과서나 저희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해 놓고 굉장히 공부할 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10개년을 분석을 한 만 문제 정도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부분 중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적에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또 여러분 우리 머리가 그렇게 책 한 권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암기를 해서 가서 시험에서 풀만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무엇이 될까요?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6개월 공부할 거를 3개월, 2개월로 단축을 시켜야 된다. 시간을 단축한다. 자,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자, 이 가장 효율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우리 강의는 주로 이런 데에서 중점을 맞춰서 강약을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할 수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다. 왜?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60점 이상으로 합격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60점에서 뭐 62점 이렇게 하면 시험을 보고 나서 발표할 때까지 어때요? 경우의 수를 따지고 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죠. 떨어질까? 창피스럽다. 집에다 공부한다고 얘기해 놓고 돈 흔들고 책은 샀는데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70점에서 80점은 맞아야 되겠다. 자, 요거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100점을 못 맞겠어요? 100점을 맞겠죠. 100점 맞는다고 여러분 장학금 주거나 해외 유학 보내주거나 또는 뭐 공무원에서 점수를 더 주는 거 없어요. 굳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시험을 많이 문제를 풀어보지만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나왔을까 하는 문제들이 한 해에도 두세 문제씩 나와요.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공부할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절약하고 열정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의 줄거리를 만들어야 돼. 자, 이 줄거리는 어떤 겁니까? 하나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따로따로 공부하면 여러분 그걸 다 생각하게 내서 머리가 지진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어떤 나무처럼 줄기를 만들어서 하나가 다음 것을 연상할 수 있도록 이런 줄기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객관식의 문제는 대부분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함정이나 또는 앞에 전제가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뒤에 하나가 틀려. 뭣뭣이 아니다. 뭣뭣이다 라고 돼야 되는데 뭣뭣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함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완전한 정리와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사지선다형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필기시험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괜찮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전체적인 내용도 여러분이 끼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는 주로 이런 식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우리 강의의 목표는 뭡니까? 이런 산업위생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기사와 산업기사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식 수준을 높이고 여러분의 어떤 전문가적인 기질을 충분히 쌓아주는데 그런 방법론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가 필요한 것이 그리고 필기시험을 공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필기시험을 다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수준이라면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더라. 자, 그러면 이제 과목을 한번 따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업위생학 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위생 측정 및 평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업환경 관리 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가 있고, 다섯 과목에 산업 독성학이 있어요. 자, 요게 뭡니까? 기사가 되겠어요. 기사. 여기 이 다섯 과목이 기사예요. 기사 시험. 그 다음에 요 과목이 빠지고 여기까지는 여기가 산업 기사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산업 독성학이 산업 기사에서는 빠지고 물리적 유해 인자의 작업 관리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기사 과목에는 작업 환경 관리 대책의 산업 환기. 이것이 주로 줄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로 내려오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요렇게 이제 기사와 산업 기사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산업 기사는 이거를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이 되겠는데, 저희가 보건대 저희가 산업 기사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고 분석을 해보면 산업 독성학이 산업 기사에 안 나오지 않는다. 주로 산업 위생 개론에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가, 아, 이건 너무 많네.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한두 문제, 또 여기에서도 한두 문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 정도가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래서 뭐, 그러면 나는 뭐 기사, 이제 산업 기사를 보시는 분이 뭐 산업 독성학 여섯 문제, 다섯 문제 뭐이 정도 안 맞고 말겠다. 그래서 안 보시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를 한다면 이 산업 독성학과 물리적 유해 인자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자, 물리적 유해 인자들은 굉장히 많은 과목들인데 이 과목을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기사를 따시는 분도 어쨌거나 산업 독성학에 대해서도 시간이 나시면 충분히 공부를 해주시는 게 유리하다. 자, 그 이유는 나중에 요 과목을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위생학 개론은 무엇이냐? 자,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산업위생학 개론은 그야말로 이 산업위생 관리 이론의 총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총론. 자, 그런데 우리 산업위생 관리 이론도 역시 모든 게 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모든 행정행위나 국가행위가 법률에 의해, 그래서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존하는데, 우리 산업위생관리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법률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측정이나 작업환경이나 물리적 유해, 산업독성학 이런 것조차도 대부분이 법으로 지정이 돼 있다. 근데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금과 옥조로 써야 할 기본 모법이 되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자, 여기에 다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서 나눠놓은 거예요. 요 법이 중심적인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에 나오지 않는 규칙, 이론, 그 다음에 법, 공식, 이런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른바 암기 과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에서 고득점을 한다고 그래요. 80점에서 100점 정도의 고득점을 여기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작업위생 측정은 뭡니까? 우리가 이 산업위생 관리 이론을 배우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작업위생 측정은 목적이 되는,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목적체,
우리 작업이 된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유해 인자들이 있거든. 자, 그것이 바로 여기 물리적 유해 인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소음, 진동, 그다음에 빛, 조명, 또는 방사선, 그다음에 기압, 뭐또 그다음에 온도 이런 것 등등. 또 여기에 포함되는 거 기체상 물질, 그다음에 증기상 물질, VOC 이런 것 등등이 전부 다 산업위생 관리 이론의 대상이 되는 유해 인자들이에요. 이것을 작업위생 측정 평가는 찾아내는 거죠. 어떤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 그 다음에 근로자가 근로하는 곳에서 측정을 하고 이 측정치를 가서 실험실에서 가져와주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어느 현장에 존재하는지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산업위생 측정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주로 실험.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에 대한 기술. 주로 기술적 요인들이, 그 다음에 기계적, 기계를 다루는 거. 이런 것 등등이 여기에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환경 관리 대책은 주로 산업 환기가 주를 이루는데, 자, 산업 환기 외에 보호구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산업 환기가 되겠어요. 산업 환기는 뭡니까? 산업 환기는 이런 것 등이 되겠죠. 자, 어떤 방에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나쁜 일산화탄소가 농도가 이만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만 이렇게 뭉쳐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퍼져서 이것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농도를 높이는 거죠. 일산화탄소를. 그러면 얘를 밭으로 배출시켜주는 거죠. 배출시켜서 좋은 공기를 이 속에 넣어주는 것이 산업환기의 대부분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유해인자예요. 자, 물리적 유해인자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 조명, 그 다음에 뭐 방사선, 또 기압, 온도, 소음, 또 진동 이런 것 등등 이런 것 등이 물리적 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 물리적 유해인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몸에 축적되어서 병이나 또는 질병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물리적 유해인자 산업 환기의 주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산업 독성학은 뭡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었죠. 산업 기사가 시험 보시는 분이 요거를 보지 않아도 되지만 꼭 같이 한번 공부를 해주시라 하고 권해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산업 독성학은 주로 물리적 유해인자가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주로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 등이 중금속, 여기는 뭐, 납, 비소, 카드뮴, 뭐, 이런 것 등등 있죠.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유해인자가 있겠어요. 주로 이제 요두 가지가 인체에 들어오면 우리 인체의 어느 기관에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가를 배우는 것이 산업 독성학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유해인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 독성학을 같이 배우면 여기에도 대단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것 등이 그렇게 뭐 어렵거나 무슨 대단한 학문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 기사를 보시는 분도 이것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에 다섯 과목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시험에서 저기서 보면 6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과목에 문제는 몇 문항씩 나오냐면 20문항씩 나와요. 20문항씩. 그래서 20 곱하기 5는 기사는 100문제죠. 이게 기사.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20 곱하기 4 해서 8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합격을 하려면 몇 문제를 맞으셔야 되는 거죠? 자, 60점을 맞아야 되니까 여기는 60개를 맞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80문제에서 여기서는 몇 점을 맞으면 되냐? 6, 8은 48점을, 48개를 맞추시면 여러분이 2차 필답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1과목은 이렇게 5과목에서 이 정도 점수를 맞아야 2차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과 우리 과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시간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시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장 단시간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낼 것인가를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뭐 대부분이 다 공부를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강의를 돈을 주고 배우고 듣고 시간을 내서 듣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아까 우리 여기다 적어준 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지식 수준에 이르러서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 이것이 목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접근을 하겠는가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뭐 시험에 합격이고 그리고 산업위생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합격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삼위일체를 보자. 첫 번째는 쉽고 재미있게. 아무리 어려운 학문이라도 쉽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고 재미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대학 이상의 고난도의 학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고 재미있게 하지만 그러나 더 고도의 이론과 법칙을 여기에 포함된 것들을 배워보는 거죠. 이게 우리 강의의 첫 번째 특성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특성은 아무리 쉽고 재미있는 고도의 이론이라도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대단히 곤란함을 느끼죠. 잘 정리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암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좋은 암기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듣도 보도 못하던 기상천외한 것들로 암기를 한다. 자, 이렇게 잘 암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시험에 적응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80점을 맞으시는 게 목표고, 또 시험뿐만 아니라 일반 여러분이 회사나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이것을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이게 우리 강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보죠. 전략. 그러면 전술을 한번 이거에 따른 전술을 공부를 해보시겠어요? 자, 공부를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학습법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시 3관왕이 있었어요. 고승덕이라는 분이. 그분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7번을 책을 봐요. 고시라는 거는 혹시 뭐 주변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공부량이 필요해요. 법이 보통 8과목 법을 공부를 하는데
보통 한 과목에 만약에 민법이라면 법이 다섯 과목이 있어요. 민법에.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강론, 그다음에 친족법, 산속법. 그각 과목에다 교과서가 과목마다 교과서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민법만 해도 벌써 5000페이지가 넘죠. 자, 이거를 10번을 읽는다는 거예요. 민법만 있으니까 헌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이것을 10번을 본다는 거예요. 10번. 그러니까 이 10번을 보는데 뭐 여기서 시간이 많다면 그것을 어떻게 봤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최소한 뭐 10번까지는 보지 않지만 우리는 3번 내지 5번은 보셔야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 이런 공부법도 있고 또 제가 주로 적용을 하고자 하는 공부법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꿈을 꾸죠. 꿈을 많이 꾸세요.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나서 보면 누군가 대화를 했어요. 근데 대화를 했는데 그게 말로 대화를 한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기호나 모양이나 형태로 대화가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이나 언어를 어떤 모양이나 형태나 기호화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이트가 꿈의 분석에서 만들어낸 굉장히 유용한 법칙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우리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저 멀리에 있는 어떤 이론 지식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전부 기호화하고 물질화하고 현실화시키고 우리 현장에서 실용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모양으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학적 유기인자가 있어요. 화학적 유기인자는 보통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3만 8천 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3만 8천 개 중에서 우리가 다알 필요는 없죠. 3만 8천 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몇백 가지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는 특별 관리 물질이 있어요. 특별 관리 물질이 네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동하거나 그 다음에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 금지 물질이 있어요. 이것이 아홉 개 외에 몇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판매하거나 이동하거나 보관하거나 기타 등등한 것이 허가 물질이 있어요. 허가 물질이 13개 외에 몇 가지가 있어요. 또그 다음에 네 번째 MSDS 물질 안전 관리 제도 하는 것이 보통 3만 7천 정도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작업 환경 측정 및 평가를 하는 게 116가지가 있다. 이렇게 많은 것등 이런 화학적 유기 문자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화학적 유기 문자 화학적 유해 물질 이거를 우리는 VOC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유해 화학 물질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얘네들의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세포나 세포질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흥분시키고 또는 얘네를 파괴하고 부식시킨다. 이런 두 가지의 주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이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다. 이거를 보면 예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본드를 마셨죠. 이게 바로 중추신경을 마비시킨 본드 안에는 여기 화학적 유해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뭐뭐가 들어요? 벤젠도 들어있고, 신나도 들어있고, 에틸렌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등급.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중추신경을 마비하기도 중고등학생들이 이 본드를 마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흥분 파괴, 부식시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나를 사다 헝겊에 묻혀서 자동차를 닦아보세요. 그러면 그 단단한 칠이 다 벗겨져요. 껍데기가 나와요. 마치 우리 머리가 이렇게 뻥, 여기만 빠져서 이상하게 됐듯이 그렇게 벗겨져요. 그러니까 이런 유해 물질들이 그렇게 단단한 칠을 벗기기도 하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를 끼치겠어요? 여기다 신나를 이렇게 바르면요. 껍데기가 다 벗겨져요. 껍데기가 벗겨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세포를 다 죽이는 거죠. 자, 이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농도의 강도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알칸이고, 알칸족이 있고, 알켄족이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 있고, 유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테르가 있고, 에테르가 있고, 할로겐, 타나스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 유해인자들이, 화학적 유해인자들이 여기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화학에서 얘기하는 종류의 분류예요. 자, 여기에 알칸 쪽에는 주로 무엇이 있나요? 캔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죠. 부탄, 에탄, 프로판, 이런 것. 자, 이거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화성과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 알켄에는 에테르가 있어요. 에테르. 자, 알코올에는 뒤에 올자가 들어가 있어요. 메탄올, 에탄올.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에탄올은 뭐예요? 여러분 자동차 앞에 와셔액을 닦는 물질이에요. 지금은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유기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은 방향족 탄화수라고 해요. 방향족 탄화수소. 여기에는 벤젠도 있고 스틸렌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에틸렌, 벤젠 스틸렌 뭐 크리스 벤젠 스틸렌 뭐 크레센 이런 것 등등이 있죠. 그다음에 에테르에는 초산 메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할로겐에는 사염화탄소, 뭐, 그 다음에 염화비닐 이런 것 등등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암기로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암기를 할까요? 아주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캔을 유기에 집어넣어서 할머니들한테만 제공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아주 쉽게 암기하실 수 있죠. 자, 이 암기법을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따르게 암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칸은 캔을 캔롤 이렇게 쓰면 되죠. 유기에 넣어서 할머니한테 제공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VOC를 다 집어넣어서 암기할 수 있어요. 이 각자마다 여기에 알코올에 있는 올자대로 들어가는 것들을 암기하시고 이렇게 있다면 요걸 암기하시고 요거의 특징에 대해서 또 암기하시는 방법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는 방법들로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여러분의 노력을 충분히 절약해서 그러나 대단히 많은 지식들을 짧은 시간에 섭취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강의의 특징이다.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자 여기에서 우리 작업 환기가 있어요. 이 작업 환기는 작업 환경 관리 대책에 작업 환기가 나오는데. 자, 이 환기는 유체 역학의 기초가 필요해요. 유체 역학에. 그런데
뭐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도의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간단한 산술식 정도에 해당되는 공식들에 대입해서 풀면 쉽게 풀어지는 문제예요. 다만 뭐 여기서 이제 특별히 주의할 거는 우리가 단위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위생 관리 이론은 단위로 시작해서 단위로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 먼저 산업위생 관리 이론을 공부할 적에 그거를 머릿속에 명백하게 넣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위, 뒤에 나오는 단위.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이런 공간 안에, 이 공간 안은 세로 이것이 1m, 이것이 1m, 너비도 1m 되죠. 그러면 이거는 미터 3승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부분 미터 3승은 분자가 돼요. 아, 분모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돼요. 자, 이것을 여기에서는 Q는 제곱에 민. 1분에 얼만큼 빠져나가냐. 요, 따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공기를 밖으로 빼낼 적에 나가는 것은 요 공식으로 표현되는데 요거는 A, V 이렇게 표현해요. A는 뭔가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어보면 자, 이런 덕트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요게 1분간 빠져나가는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Q는 어떻게 되나요? 1분간 빠져나가는 속도에 곱하기 요거든 땡그랗던 동그랗던 네모지든 면적을 곱해주면 1분당 얼마씩 빠져나가는 양을 구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쉬운 산술들이에요. 자, 이런 공식을 쓰는데 여기서 V는 단위가 이거예요. 미터에 SEC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V를 주어지고 VP, V에서 VP는 속도 압이 되죠. 자,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속도예요. 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 속도가 100km가 뭐예요? 1시간에. 자, 여기에는 순수한 속도만 계산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속도 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갈 적에 이 속도가 100km라면 저항이 없나요? 당연히 저항이 있죠. 이 저항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압이다. VP 이렇게 표시하는. 그래서 VP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V를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죠? 가는 속도니까. 그런데 여기서 갈 적에 뭐가 있나요? 이차 안에 산소를, 공기를 담고 가죠. 공기의 무게는 어떻게 돼요? 1.208 F kg 미터 3승. 이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자는 V에 이걸 R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차가 가는 속도가 이거라면 여기에 내려오는 저항은 어때요? 저항은 뭡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중력 가속도가 있죠. 이건 9.8m가 있죠. 자, 그러면 9.8을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이 하고 V에다가 제곱을 해주니까 가장 정확한 속도압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런 속도와 VP는 EG의 R의 V의 제곱이다. 이 공식을 이렇게 현생에 맞게 이해를 하는 거죠. 굳이 여러분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런 공식들을 이렇게 우리가 현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암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공부해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강의는 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재미있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강의의 주요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산업위생 관리 이론의 OT를 같이 공부를 해보셨어요. 자, 이런 간단한 OT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식의 도움이 되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과목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심어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거에 보다 잘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런 방법, 목표로 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OT를 이제 마치면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고 이 다음에는 각 과목별로 기초 OT를 하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면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